웅이와 히라의 종호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네, 웅씨,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오늘이요? 오늘은 바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탄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네요. 우와, 3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국민TV. 국민TV는 2년이에요. 국민라디오가 3년이고. 국민라디오. 3살 때 뭐 하셨어요? 3살 때요?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죠. 3살 때 기억. 옥상에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위험하게. 네. 됐지. 네. 어쨌든 아, 축하 축하합니다. 네. 우리 왜 생일 되면 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출생 취지문 써서 낭독하잖아요. 출생. 우리는 왜 태어났냐면. 출생 취지문이요? 네. 그런 거 어디서 낭독해요? 그래서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생일을 기념해서 설립 취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사이좋게 읊어볼까요? 읊어요? 네. 네. 우리는 자본 권력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꿈꿔왔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며 거짓과 불의에 눈 감지 않는 공정한 방송, 상업적 목적에 의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양질의 콘텐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언론,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기립박수 중입니다. 네. 네. 우리가 누구? 국민TV! 우리가 누구?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가 누구? 웅라정부! 아, 정말, 국민TV, 국민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이름은 길지만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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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히랄라 씨 어제는 네. 송중기 씨 사랑한다고 하시더니요. 몰라요. 국민TV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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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랄라 씨 완전히 사랑에 빠지셨네요. 난 사랑에 빠졌어요. 네, 2016년 4월 1일 사랑하는 국민TV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 네,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와 사랑에 빠진 히랄라 씨와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국민 라디오, 국민 TV. 어차피 국민 TV 안에 국민 라디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아, 네. 그럼 미디어 협동조합은? 미디어 협동조합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민 TV도 사랑하고 국민 라디오도 사랑하고 미디어 협동조합도 사랑하고. 그럼요. 셋 다 이렇게 불러줘야겠네요. 네, 국민 카페 온 에어도 사랑. 아, 그 네 개 해주셔야죠. 내 다리를 내 다리 내놔. 네, 아, 네. 이렇게 다양한 곳이 바로 우리 회사군요. 네.
오늘 네. 4월의 네. 첫날이에요. 4월 1일. 4월 1일은 무슨 날이죠? 국민TV 생일이자 네. 거짓말 실컷 하는 날. 거짓말 실컷 한다고요? 빨리 해봐요. 만우절. 저희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네. 때는 특히 만우절 때 장난 많이 쳤거든요. 아,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칠판에다가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저희 신발을 다 올려놔요. 그리고 선생님이 창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저희가.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창문 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운동장에서 하트 아우 귀여운 장난이네요. 귀여운 거짓말이네요. 확실히 이 여학생들이 있는 곳이 귀엽군요. 네, 여고생 남고생들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늘 이러나요 선생님? 그렇죠. 뭐 좀 거짓말 좀 하려고 했다가는 그냥 이게 또 맞죠 또 선생님한테. 아 맞아요. 네. 진짜로 맞겠네요. 네네, 그거는. 진짜로 맞아요. 거짓말로 맞는 게 아유,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4월 1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분들, 네. 사랑이 가득한 분들 만나러 갈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로 출첵해 주신 분. 쌈쌈쌈. 쌈싸라쌈. 네. 네, 엘비스 333님 오셨어요. 네. 복귀했다고. 그럼요. 우리 엘비스 333, 엘비스 반장님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못 이기고요. 누가 와도. 네. 호랑이도 못 이깁니다. 네. 사도요한님, 엘비스님 이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 사도요한님도 이출하셨네요. 네, 출석합니다. 옹라 정부가 UN을 접수하고 국민TV를 제1공영방송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아자, 아자. 와. 근데 이거 찔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네요. 네. 아, 정말 제1공영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UN을 접수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더라도.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중파에 네. 좀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중파라는 게 이제 대다수가 보기 때문에 네. 공중파라는 말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다수가 보고. 더 많은 분들이. 듣고, 믿고. 보고. 믿고 보는 방송!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우리 히랄라 씨, 국민TV가 잘 되면 UN도 접수하고 제일 공영방송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히랄라 씨는 국민TV가 잘. 국민TV요? 국민TV가 잘 되면 어떤 게 가장 하고 싶어요? 정부를 세워야죠. 국민TV를 기반으로 한. 아, 와, 미디어 협동 정부? 아니, 옹라 정부요. 옹라 정부, 맞다, 옹라 정부. 네, 네. 네. 저는 지사가 생긴다면 1차로 신청하에서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제주도 지사. 제주도 지사. 네, 좀 공기 좋고, 물 좋고, 좀 멀리서. 진짜 도지사 하시는 건 아니죠? 제주도. 국민 라디오 지사가 생기면 네. 신청해서 가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날 오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죠. 전국 방방 곳곳에 그리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 국민TV 국민라디오. 네. 저번에 100년 후 10년 후를 예상했는데 네. 한번 저희 예상이 맞나. 여러분들 10년, 100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10년 안에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김정자님 오셨네요. 네. 더해 더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저는 미협 송혜교 히랄라님. 아, 이렇게 정말 멋진 걸 제가 읽을 수가 없다니. 왜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이죠? 천사 눈에만 보이나? 근데 우리 달구지님이 네. 맨 위에다 또 올려주셨어요. 임대웅이 배용진보다 미남이다. 목소리도 더 좋다. 갑자기 신뢰가 신뢰가 훅 꺼지네요. 아래로. 아, 우리 달구지님이 가장 좋아요, 저는. 달구지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민준이 할아버지 오셨어요? 네, 민준이 할아버지님. 국민 라디오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하나도 축하하셨어요. 아, 어제 네. 보시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카페 직원 언니한테 네. 아, 제가 그때 여기서 뉴스 브리핑 받을 시간이어가지고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또 꽃도 피고 바람도 네. 부는 좋은 날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아 우리 바보운주 김은주님 네. 국민 라디오 3주년 축하합니다. 짝짝짝 하트 뿅뿅뿅 해주셨어요. 네. 또 우리 엘비스 333님 반장님 한마디 하셨네요. 국민TV의 아픔은 제 아픔이고 기쁨도 제 슬픔입니다. 국민TV가 생일이면 저도 생일입니다. 저도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엘비스 333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빰빠람빠밤빰 빰빠밤빰빠라빰 빰
빰. 빰.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픔은 제 아픔인 건 알겠는데, 네. 기쁨도 제 슬픔.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뭐,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겠다는. 네. 항상 아프고 슬프신 것 같아요.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만우절 댓글 아래 또 올려주셨네요. 네. 선마님. 네, 또 우리 선마님 오셨어요. 또 3주년 축하하시면서. 출석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3주년까지 올 수 있었죠. 어쨌든 3주년, 3년 버텼잖아요. 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네. 우리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들, 또 우리 그 상근 근로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즐겨야죠. 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도연님이 또 뉴스 하나 올려주셨네요. 뉴스 속보인데요? 네, 뉴스 속보입니다. 국민TV가 M방송, K방송, S방송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저 잡혀가는 거 아니죠? 네. 네. 기분 우와, 좋습니다. 오늘 네. 만우절이니까. 네. 아, 맞다. 만우절이니까 여러분 네. 그냥 막 올리세요. 다 가능합니다. 네, 막 올리세요. 그리고 네. 우리 로니님 오셨네요. 아, 오셨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3주년 축하 축하 모두 즐겁게 보내요 네. 하셨어요. 해피 해피. 메리 메리. 그리고 네. 우리 바보님도 오셨습니다. 네, 저도 출석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어머, 오. 신청곡. 우와, 우리 바보님 역시. 네, 키 작은 꼬마 네. 이야기 이거 저희가 또 신청곡 네. 코너 때 틀어드려야죠. 그럼요. 바보님이 후기 게시판에 뭐 호프집을 가셨는데 네. 옆에 내 앞에 소주는 있는데 네. 우리 웅나가 없어서 네. 아쉬웠다. 이런 글을 또 맞아요,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네. 지금 바보님 소주 준비하시고요. 저희 라디오 안주 삼아서. 네. 저희를 안주 삼아서. 네. 네. 열심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위다 프리스님도 오셨어요. 배용준보다 미남인 네. 웅이와 해교보다 예쁜 랄랄라. 오늘 우리 생일인가요? 이거 만우절이라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이거 우리 놀리는 거구나. 아, 어쩐지. 아니, 달구진님 말도 네. 만우절이라 아, 우리 달구진님, 것 같아요. 우리 달구진이 지금까지 되게 좀 네. 정직하게 네. 굉장히 되게 그렇게 써주셨는데 오늘 하루는 좀 거짓말을 하셨네요. 1년에 하루는 거짓말 하지 말고. 네, 여러분 거짓말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아, 또 우리 호이님 오셨어요. 네. 호이? 호이? 아침에 쌀쌀한 날씨가 쬐끔 풀려는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서울 출장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국민TV 못 들리는 아쉬움. 아이고. 아, 너무 아쉽다. 네. 멀리서 오시는데. 맞아요. 네, 국민라디오 3년, 국민TV 2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네. 323. 네. 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이님, 그리고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조합원님, 조합원 분들. 네. 또 이렇게 월 조합비도 내주시고 뭐 안 내주시더라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3주년이니까 30년 네. 동안 가지 마시고 함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OK마리님 오셨네요. 그래요? 네, 웅나정부 파이팅! 그리고 우리 국민TV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실 거예요, 오후에. 아, 그래요? 아, 네. 예약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태연 아빠님도 오셨어요. 아, 네. 네. 후기 게시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실 거예요. 네. 아. 또 우리. 가을님도 오실 거고. 네, 가을님도 오셨고요. 중년 하이디님도 오셨고요. 에벨리고님도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아하님도 오실 겁니다. 그림나무님도 오시고요. 또 우리 중년 아이디님 말씀드렸죠? 네. 제주광님도 오시고요. 맞아요.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게시판에 네. 또 한 분 더 오셨네요. 오! 소소님이십니다. 네, 소소. 네. 출첵합니다. 네. 안녕바다에 그곳에 있어줘 신청합니다. 항상 그곳에 있어줘서 고맙고 좋은 거 알죠? 하셨어요. 저 눈물 좀 닦고 올게요. 항상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네. 고맙고 좋은 거 맞죠? 알죠? 아, 제가 못 맞췄네요.
네, 아, 이렇게 신청곡들 또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그 아한님께서 후기 게시판에 처음으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네. 네, 그 곡부터 이제 첫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전에 하나 더 있는데. 코너 들어갈까요? 아니요, 코너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있는데. 김정자님이 네, 올려주셨네요.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 페이스북 라디오가 대세인데. 라이브죠? 라이브, 네. 웅라님도 계획 없나요? 하셨는데 계획 한번 세워볼까요? 제가 세워보려고 했는데. 네. 아, 이 페이스북, 이 얼굴책. 얼굴책이요? 네, 페이스북. 네. 이거 제 스마트폰에서는 안 됩니다. 페이스북. 아. 이게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아직 이 100% 공개한 게 아니라서 일부 특정 사람들한테만 된. 저는 왜 막아놨을까요? 뭔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저는 못하게 해놨어요. 아, 페이스북 그래요? 회사에서. 네. 아,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회사요? 아니요, 제 핸드폰. 아, 페이스북 회사에서요? 페이스북에서 저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그 저크바크 맞나요? 주커버그. 아, 예, 주커버그. 주커버그한테 전화 좀 주커버그, 해주세요. 주커버그, 너. 네. 막 이렇게. 아, 왜 연락해. 저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하게 해줬으면. 제가 무슨 저 사찰도 안 하나요? 어휴, 국정원 아니시죠? 네, 우리 또 사도요한님이 빵이요. 아, 이거 먹고 싶다. 아, 대박. 이거 네. 오늘의 과자로 임명합니다. 네, 네. 이거 사도요한님이 그 연말에 상품으로 가져오셨던 거 기억나는데. 응? 아! 네네. 그 시상식 때. 시상식 때 뻥이요. 그 뻥이요 드셔봤어요? 그때 좀 앵커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냥 집에. 아, 그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네. 제가. 아, 또 우리 선마님. 제가 신청하려 했던 곡 잔인한 4월 브로콜리 너마저 오늘은 이 노래 들어야지요. 와, 오늘 신청곡 와우. 벌써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큰일 네. 났어요. 빨리 들어가요. 빨리 시작해야겠다. 빨리. 고고. 정월이 부탁해 금요일엔요 발라드, 댄스, 팝, 힙합, R&B, 일렉트로닉, 록, 재즈, 인디, 성인가요, OST 등 여러분이 원하는 신청곡을 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청곡을 부탁해. 네, 매주 금요일 신청곡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어우, 이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해요. 네. 빨리 노래부터 듣고 올까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뭔가요?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 주신, 이 아니라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신 아님의 신청곡. 네. 데이식스의 노아, 노아, 노아. 네, 아한님의 신청곡이었죠? 네, 데이식스의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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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신청곡 가볼까요? 네. 다음 신청곡 우리 오랜만에 게시글 올려주신 소소님의 신청곡인데요. 네. 어떤 거죠? 안녕 바다의 노래네요. 그곳에 있어줘. 네, 소소님의 신청곡 안녕 바다에 그곳에 있어줘 듣고 왔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또 우리 노랑윤성님 오셨어요. 네. 미협 3주기 축하드려요. 라디오국 임대웅, 이정일, 정승조, 김이라, 환사의 환상의죠. 환상의 드림팀
사람합니다.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소소님이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에이, 별 말씀은요. 적어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 또 가볼까요? 네. 우리 다음으로는, 귀여운 꼬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바보님의 신청곡. 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작은 꼬마 동호미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우리 바보님 신청곡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이거 저희 친언니가 컬러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한참 유행했을 때. 네. 저희 엄마가 맨날 막 죽지 않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자꾸 그랬더니. 네. 알고 보니까 언니 컬러링 따라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제가 네, 이 봄날 납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죽지 마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일교차 크잖아요. 오늘은 한 2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4월 뭐 올 봄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또 쌀쌀하잖아요. 맞아요. 일교차가 커요. 건강 정말 조심하십시오. 저 그냥 좀 덥다고 자켓 같은 거, 옷 같은 거 잘 안 입고 밤에 좀 돌아다니다가 이 봄날에 감기 걸렸습니다. 네. 아무튼 우린 죽지 않습니다. 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또 독한소망 7708님 오셨어요. 와, 독한소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늦은 출첵합니다. 3주년 저도 축하드려요. 국민라디오 섬기시는 분들 화합하는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정말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네.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해피해피. 메리메리. 네, 또 우리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네. 국민라디오 4인방 네. 임대웅 정승조 이정일 김이라 KR4 이제 KR4라고 불러드릴게요. 좋네요. KR4 아 F4 F 네. 추가되나요? KR F4 F4 플라워. 네, 네. 어떻게든 네, 국민라디오 4형제죠. 네, 네, 저도 성을 갈아가지고 국나사형제 네, 국나형제들 네. 네, 아 웃겨라. 네, 우리 또 잘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F4로서 네.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네, 우리 선마님 신청곡이죠. 4월 하면 이 노래 꼭 들어야지요. 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브루클린 어마저의 잔인한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에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에 정우리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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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월 1일 금요일 오늘 정우를 부탁해 신청곡을 부탁해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 그래도 많이 소화해드렸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우리 토토아님도 오셨어요. 네. 웅나정부 듣다가 오늘 만우절인 걸 알았다고 장국영이 부른 영웅본색 주제곡이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시간이 갈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것이 오는 것일지도 나른한 오후 잘 마른 빨래처럼 말끔한 기분 느끼시기를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달고지님 두 분 일주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뵈면 좋겠는데 쉬셔야 하죠. 내일 뵈야죠.
시기는요.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내일, 꼭 만납시다. 내일 총회 있죠. 내일 2시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있습니다. 네. 네. 대의원 여러분들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임대웅 씨께서 축하하고 올리셨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제가 사진을 오늘 자작 축하인가요? 올리려고 그랬는데 네. 저도 참 서투르네요. 이게 사진이 안 올라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네. 저희가 열심히 찍었는데. 네. 그리고 네. 스위닥 프리즈 님이 416 연대 다시 봄 4월 자세한 주요 일정 안내 이렇게 주소 올려주셨거든요. 네. 네. 이 4월 달에 많은 행사 그 세월호 관련해서 2주기 관련해서 행사 열리니까요. 이 주소 찾아가셔서 네, 참고하셔서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광화문에서 7시부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한마디. 네. 뭐죠? Life would could be wonderful if people would leave you alone. 사람들이 너를 내버려 두면 삶은 아름다울 거야. 사람들이 내버려 두든 함께하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내일도 찾아오죠? 네. 저희 내일 주말에 여러분들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짠 나타납니다. 업로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끝곡은요. 토토아님의 신청곡 장국영이 부른 영웅본색 주제가 당년정으로 마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 내일 업로드로 찾아뵙겠다는 거죠? 업로드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해피해피 메리메리 hey. Radio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